행동하는 거, 행동하는 거. 진로, 진로. 됐다. 이번에는 디자인 계열의 학교인데요. 인천의 디자인 계열 학교는 4개고 6개 학교가 있습니다. 각각 디자인하는 대상이 좀 달라서 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. 그런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려면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학과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교육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 그걸 꼭 참고하시고요. 뭐 예를 들자면 주얼리 디자인과 뭘까? 예, 주얼리, 귀금속을 의미하죠. 그런 금은 등의 귀금속을 세공하고 가공, 그리고 디자인하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. 이런 디자인 분야는 그 사물의 이미지를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그런 관찰력이 좀 필요하겠네요. 그리고 남다른 미적 감각, 그리고 감수성, 창의력이 있는 친구라면 학교 생활을 좀 더 의미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디자인 계열의 취득 자격증은 보시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디자인 계열을 졸업하고 진출할 수 있는 직업 분야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. 저와 소통을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특히 유튜브에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행복한 진로여행을 응원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